쿨루셉스키, 손흥민 퇴위시킬 수 있다. 영매체 오센 강필주 기자. 토트넘이 새로운 왕을 맞이할 수 있다. 대안 쿨루셉스키가 손흥민을 주전자리에서 밀어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. 3일 영국 풋볼 팬캐스트는 손흥민이 오랜 시간 토트넘에서 활약을 펼치고 있지만 최근 기량은 다소 의심스럽다면서 많은 경기 출전에 따른 피로가 문제일 수 있지만 30세 나이에 아주 형편없는 경기력 속에서 미래를 생각해야 할 때라고 혹평했다. 이 매체는 손흥민이 지난달 23일 0-1로 패한 번리전에서 단 한 개의 슈팅도 기록하지 못했고 지난 1일 미들즈브러와 FA컵 16강전에서는 4번이 골시도 중 한 번도 유효 슈팅이 없었다고 지적했다. 결국 손흥민의 대체자가 필요하며 스웨덴 출신의 쿨루셉스키가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. 쿨루셉스키는 7경기에 출전, 2골 1도움으로 토트넘에 도착 즉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. 특히 이 매체는 쿨루셉스키가 111분당 한 번씩 직접 득점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는 7년 동안 토트넘에서 선수 생활을 한 손흥민과 비교해 뒤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. 폴 브라운 기자는 기브미 스포츠와 인터뷰에서 쿨루셉스키에 대해 그는 손흥민처럼 폭발적인 공격력을 지녔다면서 그는 상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슛을 날릴 것이다. 그는 원래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아주 위험해 보인다. 상대에게 위협이 될 것이고 골을 넣을 것이라고 주장했다. 이 매체는 누군가 손흥민을 퇴위시키려 한다면 쿨루셉스키가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후보가 될 것이다. 콘테 감독의 베스트 11에 충분히 들 수 있는 선수라고 주장했다. 이메일 주소